저도 콘서트 같은데 가면 그 환호성에 막 진짜 막 전율이 돋거든요. 아 그쵸 진짜. 안무도 하시네. 확실히 가수들이 정말 빛나는 곳은 무대 위 같습니다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10월 도희 성훈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이제 저희가 이번에 볼 영상 Forever Young Blackpink Tokyo Dome 2019년 2020년 건데 이게 도쿄돔에서 이제 콘서트 같은 거 한 약간 그런 영상인가 봐요. 블랙핑크 중에 어떤 분이 제일 좋으신가요? 저는 리사를 정말 압도적으로 좋아합니다. 아, 리사요? 네. 저는 아직 멤버가 다 누군지 못 외웠습니다. 블랙핑크 리사 씨의 그 땡그란 눈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. 혹시 안 좋아하는 여성분 있으세요?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여성분들에게서 장점을 찾을 수 있는 남자지 여자를 밝히는 게 아니에요. 네,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.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요. 어떻게 네, 단점이죠? 네 단점이죠. 네. 나머지 일단 시청부터 해볼게요. 와 꽉 채웠네. 와 엄청나네요. 그거 알아요? 제가 태국 K-pop 콘서트에 나갔었어요. 근데 아, 네, 맞죠, 맞죠. 이런 느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질러주는데 제가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, 진짜로. 와, 진짜. 저도 콘서트 같은데 가면 그 환호성에 막 진짜 막 전율이 돋거든요. 아 그쵸 진짜. 안무도 하시네. 아 너무 예쁘죠? 근데 진짜 블랙핑크가 대단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. 보통 아이돌들은 그 홀수를 맞추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인원수를 좀 많이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쵸? 그 이유가 뭐냐면은 춤을 못 추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리거나 이런 용도로 이제 인원을 많이 뽑거든요. 근데 네 명밖에 안 되고 대형이 그러면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? 진짜 실력이 엄청 대단해. 아, 진짜 그 구멍이 없다. 네, 진짜. 근데 네 명이면 어떻게 센터를 만들어요? 네 명이면 예를 들어서 뭐 세 명을 앞에 놓고 뒤에 한 명 그 오른쪽 뒤 왼쪽이나 그래, 다이아몬드 포메이션. 다이아몬드 포메이션. 네. 다이아몬드 스타일. 대각선이네 이렇게. 월드컵 때 연습 많이 했네. 와, 어? 다 이쁘죠? 와 리사. 와. 아 네 노래가 너무 흥겹다 진짜. 와 진짜 The Revolution.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이 네 명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그쵸.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 네 명이서 꽉 채운다는 그게 아, 진짜 백수도 없네. 네, 또 보니까 네. 이 사람들의 그 포스라고 해야 될까요? 여유가 넘치네요. 표정에서 방금 랩한 게 혹시 그 어느 나라 왔나요? 들어볼까요? 저도 지금 혼란스러웠어요. 뭐지? 일본어입니다. 아 맞아요. 일본어. 일본어예요. 이게 일본 곡인가 봐요. 아 도쿄돔이니까 일본. 그러네. 생각해보니까 되게 바보 같은 그런. 확실히 가수들이 정말 빛나는 곳은 무대 위 같습니다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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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반짝하네요. 그래서 스타라고 부르나 봐요. 오 뭐야? 누구죠? 원곡에 없는 부분이죠? 리믹스 같아요. 댄스 타임인가요? 위로 올라가는데? 아 노래를 섞었네요. 벌써 들어봤네 이거?
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하는 건가요? 그거는 만사모 아닌가? 근데 계속 들리지 않아요? 자꾸 지금 귀 속에서 맴드는데 이거 빨리 빼내야 될 것 같아. 자, 이게 진짜 한국 가수지만 항상 이런 거 보잖아요. 여기 무대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.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큰 공간을 그냥 4명 목소리랑 그 춤 하나로 이렇게 채운다는 게 전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블링크라고 하나요? 팬 이름은? 아마 맞을 거예요. 블링크가 이거. 되셨나요 이제? 아직은 아닙니다. 저는 아, 그래요? 아직 원스입니다. 원스. 원스는 또 뭐죠? 트와이스. 트와이스. 아 그래요? 전 트와이스가 트와이스 최고. 저는 블랙핑크 최고. 전 블랙핑크 좋아합니다.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여러분들 안녕. 안녕.